우리 이번 달 11월, 12월 개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어휘일정표, 어휘일정표를 먼저 보시면 11월과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는 한 번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 풀이반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수업만으로 모든 걸 커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확실하게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제가 제시해 주는 거, 길을 제시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따로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습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주 1회로 나간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 과정에서 9월과 10월의 과정에서는 2019까지는 봤어요. 2019까지는 우리가 이미 기출 풀이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번 과정에서는 2019까지의 기출은 보진 않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에서 얘네들은 안 보고 2022 최신 기출 문제, 2020까지의 기출 문제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얘네들의 기출 문제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파트를 보면 좋겠지만 비중이 좀 달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비중이 있고 또 많이 안 나오는 그런 파트들이 있어서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들 위주로 볼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동사라든가 혹은 태나 시제, 혹은 준동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볼 거고요. 제가 좀 이따가 그거는 목차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까지의 기출문제는 9월에서 10월에서 우리가 했었던 9월, 10월의 기출문제의 그 풀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2022에서 2020의 기출문제를 위주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법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도 같이 나갈 겁니다. 어휘는 한번 쭉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 것이고요. 그리고 괜찮은 어휘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기출어휘는 10페이지씩 여러분들이 항상 10개 페이지씩 계속 숙제를 해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페이지 162부터 우리가 나가도록 할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교재 없죠? 제가 알기로 내일 교재가 나온다고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가 없으실 텐데 기출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문법은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어휘는 기출어휘고 얘도 페이지 162부터가 이제 어휘가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쭉 저랑 같이 풀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어휘들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전체를 보면 너무 많으니까 얘도 2020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 9급 위주로 볼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 9급 위주로만 볼 겁니다. 3번 독해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어휘, 생활영어, 독해를 문제풀이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숙제도 많이 나갈 거니까 숙제도 꼼꼼히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면 저랑 같이 한번 리뷰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숙제 해오면 저랑 같이 리뷰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과 2월에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동형모의고사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형모의고사 이제 시간 재고 20문제 풀고 답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건 나중 얘기고요. 이번 달은 이렇게 해서 다음 달에 마찬가지 기출문제를 풀어가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일 날은 지금 앞으로는 저는 이제 기초 완전 슈퍼 센 기초에 그 맞는 그 구문독해를 할 예정인데 아직은 자료가 전체적으로 편집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시작할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여러분 대상이 아니라
정말 슈퍼 생기초의 구문 독해이기 때문에 만약 영어가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들어도 되지만 이거는 추후 그냥 기초반을 위한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월요일 수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기초 어휘를 또 나가야 됩니다. 이건 이제 교재 얘기였고요. 플러스 기초 어휘. 저번에도 우리가 했다시피 수능 어휘들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수능 어휘를 한번더 할까 하다가 그럼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이번엔 뭘할 거냐면 거기 써 있죠. 영수거 할 겁니다. 수거. 이 수거를 많이 알면 독해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 단어보다는 수거를 해서 좀더 여러분들이 독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번엔 수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좀 괜찮은 수거는를 제가 골라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제가 바로 끝나고 나서 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번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OX 문제로 이제 쭉쭉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고요. 좋습니다. 총 60개의 대의가 있고요. 그래봤자 하루 20개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뜯어먹는 연수고 일주일에 대의 10개씩. 그러면 대의 10개씩이니까 한 200개 정도 되겠죠. 일주일에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200개. 진짜 영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하루에도 200개씩 보잖아요. 그렇죠? 어휘 같은 건 하루에 200개 혹은 하루에 뭐 최소한 100개 정도 막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0개씩 봐주시고 누적 복습도 해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는 진짜 기출문제 풀이반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질문을 좀 많이 하러 오시고, 그리고 수업을 말 그대로 좀 딱딱하게 그냥 이렇게 바로 저 혼자 수업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많을 수 있으니까 하나를 해도 좀 천천히 곱씹어 가면서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기출 문제니까. 자, 그렇다면 준비해 주시고요. 컨텐츠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PDF를 같이 띄워놓고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재는 문법, 어휘, 생활, 영어, 독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앞으로 다룰 파트가 오늘은 일단 동사 할 겁니다. 이거 다할 거예요. 뭐다 한다고 해서 엄청 지금 뭐 10페이지부터 막 40몇 페이지까지 그렇죠? 되게 많아 보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2에서 2020까지의 기출 문제만 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한 2, 30문제, 20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쭉 풀어볼 것이고요. 그러니까 2019까지 문제를 풀어놓은 게 그래도 많이 우리가 그래도 진도 같은 거는 좀 도움이 많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명사 수일치 이런 데서 이제 명사관사 같은 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혹시 시간 나오면 다시 볼 거지만 얘네들은 빼고요. 대명사나 수일치 같은 거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뤄 드릴 겁니다. 그다음 뭐 준동사랑 연결어라든가 뭐 특수구문 저번에 우리 배웠던 가정법이랑 도치 뭐 이런 것들 다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은 문법에서 그냥 요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은 요거. 수식어 비교, 형용사 부사 비교. 그리고 아까 명사 관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비교 같은 경우도 형용사 부사 비교. 시간 남을 때는 당연히 제가 다할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먼저 다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어휘, 수거, 생활 영어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부분도 이제 숙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물론 같이도 풀 거고요. 독해도 같이 나갈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문법 동사 파트, 우리 동사 파트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지금 가지고 계신 문법 페이지가 안써 있는 포인트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포인트라고 써 있는 부분. 가장 맨 처음에 포인트라고 써 있는 부분. 동사 파트는 그렇게 마치 하나의 파트 1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파트 1. 1번부터 14번까지 돼 있네요. 1번부터 14번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가장 맨 앞에 있는 거. 레디 액션 풀어 주십시오. 얘네들 연습 문제예요. 좋습니다.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동사랑 시제랑 태를 다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다 복합적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동사를 배울 때 자동사라는 것과 타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걸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르고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목적어가 없는 거. 근데 타동사는 뒤에 대상, 목적어가 있어요. 얘는 목적어를 갖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워줘야 할 동사들이 있죠. 그렇죠? 특히 생긴 게 비슷한 것들. 둘다 의미도 비슷한데 생긴 것도 비슷한데 어떤 건 자동사고 어떤 건 타동사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러 시험 문제 내요. 그래서 몇 가지 조심해야 될게첫 번째가 누구였죠? rise예요. 얘는 자동사입니다. 주어가 그냥 일어나다, 주어가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rise 과거는 rose, PP는 reason으로 갑니다. rise, rose, reason 이런 거 남겨 주셔야 돼요. 해석이 뭐라고요? 뒤에 대상이 없잖아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오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오르다. 주어가 일어나다. 반면에 raise가 있어요. raise는 타동사입니다. 그렇죠? rais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를 갖는 것이고요. raise 3단 변화는 raised 이렇게 써요. raised 뒤에 목적어를 갖고요. 얘는 해석이 목적어를 올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올리다. 됐어요? 자, 이거 해석해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late는 늦게란 뜻의 수식어입니다. 늦게란 뜻의 수식어일 뿐이고요. In the morning은 얘도 수식어죠. 아침에. 누가 일어난 겁니까? 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자동사가 필요한 겁니까? 타동사가 필요한 겁니까? 자동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동사가. 그렇다면 rais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raise가 아니라 rise.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죠? 주어가 he 3인칭 단수잖아요. 뭐 붙여야 돼요? s 붙여야 됩니다. S 붙여라. S. Rises. 보여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하나만 더. 바로 lie예요. Lie. Lie는 눕다란 뜻입니다. 자동사예요. 자동사 눕다. 주어가 눕다란 뜻이죠.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눕다. 얘 과거가 lay입니다. PP는 lane. Lie, lane, lane. 이렇게 해주십시오. Lie, lane, lane. 주어가 자동사입니다. 눕다.
혹은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라일레린, 라일레린 이렇게 해주시고 타동사가 있는데 타동사는 레이가 있어요. 원형 자체가 레이입니다. 얘는 자동사의 과거와 타동사의 원형이 생긴 게 똑같죠? 레이, 예, 3단 변화가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가요. 얘는 해석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뭐뭐를 두다 놓다, 두다 놓다. 얘들은 꼭 암기해 주십시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세트로 꼭 암기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바로 CIT예요. SIT. SIT는 주어가 앉다는 뜻의 자동사입니다. Sit, set, set. 자동사로 가요. Sit, set, set. 자동사고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앉는 겁니다. 반면에 타동사가 있는데 타동사는 SEAT를 쓰셔야 돼요. 이게 타동사고요. 얘는 타동사 sit, seated, seated 이렇게 3단 변화 가고요. sit, seated, seated 목적어를, 목적어를 앉히다. 되세요? 해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놈들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십시오. 위에 거 다 자동사고요. 밑에 건 다 타동사예요. Sit, set, set,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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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Lay, lay, lay. Lay, laid, laid. 좋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그녀는 졸업했습니다. Graduate from the high school in 2000. 2000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Graduate은 학교를 졸업하다. 그렇죠? 학교를 졸업하다 해서 를. 우리나라 말로 타동사, 목적어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Graduate은 목적어를 바로 쓰지 못하고요. 전이사 from을 쓰셔야 됩니다. 아주 잘 썼어요. 게다가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동사를 쓴 것까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알겠죠? Graduate from. 그녀는 졸업했다. 학교를. 고등학교를 언제? 2000년에. 너무너무 잘 쓴 문장이고요. 틀린 게 없습니다.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물론 외워달라고 하긴 했지만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사썸타 기억납니까? 사썸타 썸만 탄다고 했죠. 사형식은 안 되는 동사들이에요. 사썸타는 대표적으로 explain, say, suggest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썸타는요 사형식 불가 동사예요. 사썸타는 사형식 불가 동사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사형식 불가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섬타는요 목적어를 하나만 쓰시고 사섬타는 목적어를 하나만 쓰시고요 썸만 한다 그랬죠? 목적어 하나만 쓰시고 에게에 해당하는 것은 두 사람으로 뒤를 빼주셔야 돼요. 즉 간접 목적어 이 에게에 해당하는 것을 꼭 뒤로 빼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됐죠? 요런 형태를 쓰는 게 바로 사섬타의 특징이었어요. 사썸타는 대표적으로 explain, say, suggest 이런 것들이 사형식 불가 동사였습니다. 아시겠죠? explain, say, suggest 하나만 더 한다면 introduce 같은 거예요. introduce 에게 해당하는 것을 뒤로 빼주시는 겁니다. 뭐뭐에게 원래 사형식 동사는 에게를 에게를 연속으로 쓸 수 있는데 사섬타는 에게를이 안 되기 때문에 에게를 뒤로 빼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나에게 문제를 설명해줘. 나에게 그가 문제를 설명해줬어? 이러면 사형식을 써버린 거잖아.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미를 뒤로 투 미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형식 불가동사기 때문이다. Explain, say, suggest, introduce. 이 정도. 4번 가볼까요? Yes. 4번입니다. May I ask you a favor? Ask에 밑줄 쳐놓고 사형식 가능동사입니다. 얘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 다 됩니다. 너에게 부탁을, 너에게 부탁을, favor가 뭐라고요? 부탁. 너에게 부탁을 ask, 요청해도 될까? 내가 너에게 부탁을 요청해도 될까? 너무 잘 썼어요. May. 얘는 의문문의 may고요.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해도 좋을까? 너무 잘 썼고요. 맞는 문장입니다. ask는 뭐뭐에게 뭐뭐를 요청하다. 사형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다 나온 겁니다. explain은 안 되기 때문에 틀린 문장. 4번 ask는 맞는 문장이에요. 너에게 질문을 물어봐도 좋을까? 그러면 may I ask 물어봐도 좋을까? 너에게 질문. 질문 그대로 쓰시면 돼요. a question. 이렇게 쓰면 may가 사형식이 된 겁니다. 너에게 질문을, 너에게 질문을 ask 물어봐도 좋을까? ask는 묻다도 있고요. 요청하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청하다의 해석, 여기서는 묻다의 해석이 좋죠. 됐죠? favor는 부탁. 5번입니다. 그는 head였어요. head가 동사입니다. children의 목적어고요. play. 5번은 우리가 무슨 동사로 부르죠? have를 가지다로 절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5번의 동사를 우리는 사역동사라고 부르고요. 사역동사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메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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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have, let. 메헬레. 사역동사 메헬레는 사역,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요. 사역동사 메헬레는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동사 원형을 씁니다.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때 해석은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시키다의 의미를 가져요. 됐어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얘네들이 수동관계가 된다면 수동관계가 된다면 그때는 여기에 PP를 쓰시면 돼요. PP는 언제 쓴다? 수동관계. 수동관계. 당하다의 수동관계 때는 PP를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물론 램만, 램만, 얘만 신기하게 램만 BPP를 쓰죠. 램만 BPP를 쓴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램만 BPP다. 수동관계일 때. 되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잘 썼죠? 그는 시켰다. 아이들이 놀도록. 아이들이 놀도록. 아이들이 놀도록. 아이들이 노는 거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너무너무 잘 썼고요. 바깥에서 놀도록 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아니 have라며. have라면서 왜 had 쓴 겁니까? 그거는 그냥 과거 시제일 뿐이에요. 과거 시제. 됐어요? 네, 시켰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6번. 6번 같은 경우는 help죠. help. 우리가 지금 동사를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저번에 했었던 것들 다 help에 별표 쳐놓고 help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준사역이라고 부르고요. 돕다. 돕다. help 한번 정리해 볼게요. help는 일단 돕다라는 동사 help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help to 가능합니다. 이때 to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help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돕다. help는 5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목적어 뒤에도 투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이때 또 to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help 동사 원형,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다 가능해요. help 동사 원형,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다 가능합니다. 다음,
헬프는 피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피하다의 뜻의 헬프는 그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갔습니다. 피하다의 헬프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면서 우리는 얘를 조동사와 함께 쓰죠. 그 조동사는 cannot과 함께 쓰죠. 그래서 하나의 표현으로 얘는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cannot help ing.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이때 help는 ing를 목적으로 가지면서 피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됐어요? Yes. 그때는 돕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돕다 할 때는 to 부정사나 혹은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가 돕다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그녀가 숙제하는 걸 도와줬어. 그러면 나는 도와줬어. helped. 뭘 도와줬어? 그녀, her. 뭐 하는 거 도와줬어? to do. 하는 거. 뭐 하는 거?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하는 것을 도와줬다. 이렇게 쓰면 좋고요. 이때 to 부정사, 동사 원형 다 가능한 겁니다. 그냥 to do도 좋고 do도 좋은 거예요. 다 좋지. 얘는 어때요? 나는 도와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to carry의 to를 생략한 겁니다. 너무너무 잘 썼어요. 동사 원형도 좋고 to carry도 좋고. 됐어요? Yes. 다음 7번입니다. Sales girl persuade the old lady. Persuade는 설득하다. To buy. 사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를. Sales girl이 주어, persuade가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old lady고요. 그리고 to 부정사가 목적격 부호로 나온 거예요. persuade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명령 요구 동사로 부르는데 명령 요구 동사. 명령 요구 동사는요. 목적어 쓰고 이렇게 to 부정사 쓰시면 돼요. 명령 요구 동사는 목적어 쓰고 to 부정사. 명령 요구 동사는 목적어 쓰고 to 부정사. to buy the alcohol. 잘 썼습니다. 위에 것도 맞는 문장 help 목적어 동사원이요. 혹은 to carry도 다 좋고요. 다음에 밑에 것도 맞는 문장. persuade 목적어 to 부정사. persuade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걸 뭐란다? 명령 요구 동사. 명령 요구 동사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 이론서에 보시면 5형식에서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것이 가장 많다. want도 있고요. allow도 있고요. ask도 있고요. tell도 있습니다. 나는 너가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해. 난 너가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해. I want. 난 원해. 너. 너가 뭐 하기를 원해? To pass. 이렇게 쓰시면 돼요. To pass the test. 이런 동사들을 명령 요구 동사다. 명령 요구 동사다. 됐어요? 사역 동사는 동사원이에요. help는 동사원형도 되고 to 부정사도 되고. 됐어요? 다음, Annie는 got up at 7 every day. 매일매일 7시에 일어난대요. 아, 매일매일 7시에 일어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은 무슨 시제? 현재를 쓰셔야죠. got up이 아니라 get up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까? 매일매일 7시에 일어난대요. 현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get up을 썼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뭐가 안 돼? 수가 안 맞잖아. 수가. N이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적어도 S는 붙여줘야죠. Gets up. Gets up. 이렇게. 수는 항상 맞춰주셔야 됩니다.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면 S를 붙여줘야 돼요. 다음 그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콜럼버스가 대포터 괄호 열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시라고 말을 했는데 콜럼버스가 디스커버를 발견했대요. 미국을요. 언제? 1492년에 발견했다. 라고 그가 말을 한 겁니다. 그쵸?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은 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대입니다. 그가 말한 것보다 콜럼버스가 이 미대륙을 발견한 것은 더 전시점이지만 헤드피피 쓰지 않고 그냥 과거시를 쓰고 있어요. 너무 잘한 겁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죠? 원래 특정 시점보다 더 과거시점이 나오면 헤드피피 써야 되지만 헤드피피 쓰지 않고 단순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자, 10번입니다. He is knowing that boy very well. 자, know라는 동사나 think 같은 동사들을 우리는 소간지 동사로 부르죠. 소간지, 소유, 감각, 지각, 상태 동사들을 우리는 별명으로 소간지 동사라고 얘기했어요. 소유, 감각, 지각, 상태 동사들은 소간지 동사. 이런 소간지 동사는 진행을 쓰지 않는다. 진행 불가 동사라고 얘기했었죠. 진행 불가 동사. 야, 나 걔 알아. 나 걔 알아. I am knowing him.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나 걔 알아. 그러면 그냥 I know him.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걔 알아. 나 걔 잘 알아. 아는 것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을 쓰지 마시고요. 얘는 안다. knows 쓰시면 되겠네요. S 꼭 붙여주십시오. 단순 현재 시는 S를 붙여서 주어가 3징 단수일 때는 S를 붙여서 표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단순 현재 시에 쓰시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네, 샀어. 뭐 샀어? 그 책 샀어? 어제 샀어. 어제라는 것은 과거 시점이에요. 특정 과거 시점에 일어난 일은 과거로 쓰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이기 때문에 have PP의 형태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현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have 삭제하시고요. by의 과거인 bought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by의 과거죠. 샀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책을 어제 샀었다. 현재 완료는 언제 써요? 현재 완료가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have PP는 현재 완료라고 부르고 얘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야 돼. 그치? 지금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해석은 네 가지죠.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내거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내거나 지금까지의 계속을 나타내거나 쭉 지금까지 뭔가를 막 끝냈다라는 완료 혹은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결과임을 가질 때 총 네 가지의 해석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의 완료라는 걸 쓰는 겁니다. 꼭 지금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현재 완료는 항상 지금, 지금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포함. 그래야지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이죠. have PP,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자, 12번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is resemble, 닮았어. 그녀를 닮았어. 이런 상태 동사들은 뭐뭐를 닮다라는 것은 상태 동사예요. resemble도 상태 동사. 우리가 보통 수동태 같은 경우는 동작을 받아야 수동을 쓰는 겁니다. 동작을 받으면 수동을 쓰는 건데 상태 동사는 동작이 없어요. 예를 들면 kill 같은 동사는 동작이 있죠. kill, 죽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죽임을 당하다. 하지만 상태 동사들은 동작이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능동태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is 지우고 resemble 지우시고요. by도 지우시고 her mother is resemble her. 그녀 어머니가 그녀를 닮았다. 아니면 그녀가 그녀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보통 딸이 엄마를 닮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엄마가 딸을 닮았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she를 주어로 써서 이렇게 쓰면 더 좋겠습니다. She resembles
her mother. 이렇게 쓰시면 그녀가 그녀의 엄마를 닮았다가 되는 것이죠. 13번입니다. She cannot but to laugh. 최근에 서울시에서 또 나왔던 문제죠. Cannot but, cannot help ing. 그죠? 이런 거는 공무원에서 좋아하는 문법이죠. 암기형 문법. 할 수밖에, 아까 우리 살짝 했었는데 cannot help ing입니다. 이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help는 피할 수 없다, 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피할 수 없다가 되는 거야. 할 수밖에. 얘랑 같은 표현이 cannot but이었어요. 대신에 cannot but을 썼을 때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cannot but 사이에 추수나 help but을 쓸 수 있습니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다 가능해요. choose라는 동사를 쓰든 help라는 동사를 쓰든 다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근데 동사가 have라면 have no choice 혹은 have no alternative 이런 식으로 choice나 alternative가 나오면 but 뒤에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but to 부정사. 이게 전부 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답은 to 삭제죠. 제일 쉽게 바꾸는 방법은 뭐 can I help 이런 걸 뭐 다 쓰는 것보다는 to를 지우면 cannot but laugh. 나는 그녀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 재밌는 광경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14번인가요? 더 있나요? 끝이네요. 14번 가겠습니다. He insists that. 대부터 괄호 엽니다. 주장하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14번은 덧붙일게요. 물론 다 괜찮은 문제들이지만 14번은 특히나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당위성의 should 문제입니다. 당위성의 should. 자, 문법의 이론은 이랬어요. 명령, 뭔가를 명령하거나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동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면, 그죠?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면 절 내부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유는 should가 저절로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쓴다. should는 물론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생략해서 출제하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쓴다. 혹은 명령 요구 제안의 동사가 아니라 얘네들이 명사가 돼도 뒤에 동격 대시 붙으면 같은 문법이 적용된다. demand that, suggestion that 다 마찬가지입니다. insist that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성 판단의 형용사도 있었어요. 이성 판단의 형용사 예를 들면 필수적인 당연한 필수적인 그리고 당연한 얘들은 꼭 외우시고요. 이런 형용사들은 마찬가지예요. 대시 나오면 should 생략 동사원형이에요. 물론 해석이 해야 한다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당있어 이 절 내부가 해야 한다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사원형만 생각하시면 돼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로 해석했을 때 어색함이 없다. 무조건 동사원형 쓰십시오. 해야 한다로 해석했을 때 어색함이 없다. 무조건 동사원형. 그가 사임해야 한다. 의장으로서 사임해야 한다. 답은 should 생략 동사원형 잘 썼네요. 주어가 3인칭 단수여도 s를 붙이지 않은 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should가 이미 생략됐기 때문이죠. should가 생략되면 동사원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요 정도. 우리 쉬었다가 실제 이제 기출문제 쭉 보면서요. 동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